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밟던지 많이 뜯기고 많이 내던져지고 야생화도 야생에서 그렇게 밟히고 찢기지만 꽃이 됐잖아요. 저도 지금 꽃이 된 것 같아요. 싸우고 버티고 이겨서 그래서 펜타곤 멤버들 만났고 또 유니버스를 만나고 지금까지 제 28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28년은 아니고 16살부터의 28살까지 12년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6살 때 처음으로 연습생을 시작했는데 가수가 될 사람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진짜 사실 저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신념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지내고 있습니다. 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사실 고민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갑자기 10년 뒤에 내가 이 트렌드를 맞출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 좋아요. 멋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은 너가 멤버들을 진짜 전적으로 믿고 정말로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기로 했으니까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고생 시작이다 이제. 에일리언 가사를 보면 I'm a alien, 뭐 되고 싶어요, billionaire. 그러니까 뭔가 그 노래 자체가 되게 펜타곤스러워요. 우리끼리는 분명히 좋아요, 그 음악이. 근데 또 그 음악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제는 우리의 음악으로 믿음을 주고 싶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지키고 싶은 하나의 신념은 나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 나한테 먼저 떳떳해지자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어느 순간 더 중요해졌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어느 정도 확실해지면 남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믹스앤매치가 뭔가 금지어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때 힘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제가 있었음에도 지나고 나면 다 좋은 기억밖에 안 남아서, 왜냐하면 특별한 기억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안 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킬지만 생각했고, 큰 포부를 갖고 자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 무조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던 거죠. 눈치도 없었고 그냥 상황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악플, 양홍석 죽어라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냥 처음 겪는 악플들이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그때부터 좀 간절해졌어요. 그냥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모르게 반항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오른손을 내밀면 저는 양손이에요 라고 하고 싶고, 그냥 똑같은 게 싫어요. 지키고 싶은 신념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거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생각해요. 신념도 버릴 수 있을 만한 일이면 버려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막 고집스럽게 밀고 싶지 않아요.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죠, 사실. 네. 그냥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게 일단은 제 목표예요. 눈에 보여주지 못한 게 미안한 건지
그냥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저를 구성하는 데는 희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믿으면서 살면 되더라고요. 네. 바로 떠오르는 건 아마 데뷔죠. 저조차도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데뷔하죠. 팬텀메이커 떨어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왠지 모르는 그 희망이 있었어요. 진짜로 알고 느낌이 이상해. 뭔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포기를 못하겠어요. 포기를 해도 다음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가사가 내용이 그래요. 어떤 한 소년이 정글 같은 힘든 곳에서 버려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 끝내 이뤄낸다. 제가 쓴 곡이거든요. 절대 멈추지 않아, 나는 멈추지 않아, 이게 마지막 가사예요. 후회 없으면 됐어.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일은 꼭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건 나는 그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 그럼 됐어. 후회 없으면 됐어가 아마 저의 신념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나 이 사람 좋아해, 나 여원 좋아해,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고,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 펜타곤이랑 배우로서 그리고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감독님들하고 대중분들이 제가 어떤 역할에 들어갔다, 어떤 작품을 한다, 기대 반, 걱정 반이실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고 기대만 되는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오,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활동을 중단을 했었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노래 봄눈이었어요. 이 1년 동안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버텼어요. 저한테 가장 희망 줄 수 있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노래 들으면 뭔가 멤버들 생각도 떠오르고, 한국 와서 이런 이 모든 추억들 다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서.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내 자신한테 기대치가 높아요. 자신한테. 왜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성격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말도 많이 안 하고, 반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그런 성격 가지는 사람 더 뭔가 나중에 꼭 뭐 잘해서 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 별명 있잖아요. 아니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별명 상하이 프린스인데, 그냥 그 딱 그 별명만큼 별명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같이 팬덤을 했을 때는 좀 성장할지 안 하지는 그거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옛날보다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더 잘하는 예는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나는 밴드 노래예요. 가사도 뭔가 나는 남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간다 약간 이런 가사여가지고 그런 멋있는 노래 힘들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일든 끝까지 한다.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도 하고 기타도 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작할 때는 끝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네,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이 음악이어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목표. 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중간에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일단 졸업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들도 뭐 열심히 해서 졸업했겠지만 유도는 더 해외 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니까 한국 가서 좋았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후이 형이 저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유도 잘하고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울어버렸어요. 저 그 노래를 들으면 영화처럼 막 세상이 되게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노래가 진짜 특이한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 행복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나 색 뭐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딱 그래요.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사가 저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도 정말 쉽게 사랑에 빠지거든요. 음악을 무대를 그리고 내가 창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서 기억이 되고 싶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본인의 상황이랑 그 대입을 해서 공감을 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 영감을 받는다면 그것도 좋은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가수가 아니었다면 유치원 선생님, 플로리스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고 있겠죠. 나 진짜 언젠가는 꽃집 사장님이 되어야지. 아직도 꿈이에요. 나중에 진짜 잘 될 거거든요. 도미노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세우잖아요. 진짜로 나중에 진짜 큰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다가 근데 그걸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이냐는 어차피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희열감이 있고 뭔가 끝에 만족감과 그게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의 나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었던 기억 속에 진짜 힘들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랐고 많이 발전했던 나는 그때 일을 절대 후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위에 계신 소중한 사람들을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뭐 돈이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막 힘든 상황이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옆에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무대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그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환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덩달아 힘이 나요. 저희를 보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우석이처럼 키가 큰데 저렇게 춤추고 무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줄 수 있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고민이 있으면은 차분히 그냥 작업실에 앉아서 가사 쓰면서 이렇게 노래 만드는 게 뭔가 저한테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곡을 쓰다 보니까 뭔가 진심이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 펜타곤 V형 신뢰를 잃고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울 때 슬플 때 자신이요. 스트레스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상상 요즘 일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눈빛 상상? 환상? 음악 예술 유니버스